네, 안녕하세요. 터몽입니다. 오랜만에 육성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. 이번 주 점검은 2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일 점검 시작 전까지, 그러니까 오후 3시 전까지 장비 강화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장비 강화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랑 개최 예정 이벤트가 등록이 되었는데, 가장 중요한 것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펜페스타 기념 출석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. 요번 주 금요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이 되고, 소환 티켓이랑 그다음에 강화 아이템, 그다음에 펜페스타 토큰, 그다음에 라피스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펜페스타 토큰은 이제 토큰을 모아서 특정 아이템이랑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세한 내용은 요번 주 금요일날 한번 이제 알아보고요. 어떤 거를 추천드릴 수 있는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펜페스타 유닛이, 이제 새로운 펜페스타 유닛 두 캐릭터가 포함된 무료 10 플러스 1 소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소환 기간은 요번 주 금요일부터 3월 8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. 네. 11명의 캐릭터를 뽑을 수 있으니까, 이제 저 같은 이제 소과금 유저한테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이제 두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데, 이제 미라랑, 그 다음에 광안의 강선 프레이비아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. 이제 스텝업 소환이 이제 이루어지고요. 픽업, 영어로 되어 있어서, 한글로 번역이 되면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라 같은 경우에는 힐러 쪽 이제 캐릭터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새로운 프레이비아는 하이브리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마력이 좀더 높네요. 스탯상으로 봤을 때. 이제 프레이비아만큼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자세한 내용은 위키에 등록이 되는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요번 주 점검이랑, 그 다음에 개최 예정 이벤트,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